눈이 상당하네. 어, 눈이 많이 왔네, 진짜. 야, 춥네. 추워. 여기 괜찮나? 올라올 수 있어. 와, 여기를 될까요? 들어서. 야, 이거 운전 만만치 않겠는데? 다 눈이라, 진짜. 여기요. 이거야. 와. 네. 어, 색깔 바뀌었네. 그레이로 바뀌었네.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이거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진짜. 알았어. 야, 이건 여기 차에 이런 게 준비돼 있네. 야, 워낙 이게 일상이라 그런가 봐. 필수품인가 봐. 자, 형, 저희, 자, 형, 저희,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기상이가.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기상이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럼 처음부터 네가 그냥 했어야 되겠다. 아니, 야, 씨. 기다리 미스터 윤. 기다리 미스터 윤은. 그 노래 알아? 알아. 근데 왜 슬슬 뭉치냐? 아, 와, 여기 눈이 잘 뭉쳐진다. 잘 뭉치는 눈이다. 그치? 오. 그래? 응. 어, 조심해. 맞아, 이거 할게요, 이쪽. 야, 나이스다. 이 정도면 됐나? 하! 어, 반갑다, 새 차야. 야, 아니야. 내 빛을 가야지. 네. 네. 스몰베르. 어, 산드비카 캠핑. 어, 산드비카 캠핑. 어, 오케이. 2시간 42분. 42분. 중간에 제가 한번 교차하겠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건가? 야, 어디가 길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여. 걸로 가야 되는데, 그지? 네. 남부는 눈이 애교네요. 그러게. 줘봐요, 차. 어, 왜? 아이고. 어, 왜? 아이고. 와, 세상에. 와. 와, 이런 일이 되게 많나 보다. 야, 그냥 박혀버렸네. 저게 잘못 보아서 그럼, 네, 그냥 저렇게 그런 들어온 것 같아요. 저건 운전 미숙이 아니다. 우리 진짜 운전자 항상 조심.
여기는 좀 무서운데? 우와, 일단 눈 때문에 무섭다. 야, 이거 눈길 진짜 위험하겠다. 이거 진짜. 한번 브레이크 한번 잡아볼게. 아우, 밀리네. 아우, 밀리네. 와, 이 정도 두께가 때문에. 속력을 내지 말자. 그리고 꼭 우리 두 손으로 합시다. 네. 진짜. 겸손한 자세로. 눈이 계속. 이야, 눈이 이렇게 오는구나. 스키장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야, 이건 뭐 아무 어디로 들어가는 길 이런 게 모르겠네. 네, 이건 화이트아웃. 우리 무조건 안전. 자, 앞차를 쫓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진짜 남쪽 눈은 장난이었네. 애교야, 애교. 진짜 여기가 겨울왕국이다. 진짜 겨울왕국이다. 진짜 앞이 안 보이는데. 네. 안 보인다. 오는 차 때문에 눈이 앞이 더 안 보인다. 차가 안 보인다, 차가. 약간 안개 속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쫄린. 네. 우와. 적절한 표현이다. 까맣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얗게 안 보이는. 그러니까 화이트아웃이라는 거를 처음 저는 하얗게 안 보여. 그래도 앞에 차가 있어서 다행이네. 네. 맞아. 저 차 따라가다가 저 사람 집에 간다. 근데 아까부터 왜 쫓아오셨어요? 대구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물론이죠. 그래서 속 시원한 대구탕을 주는 거야. 너무 맛있겠다. 청양고추 숭숭해서. 아, 근데 배가 고프다. 저도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167km를 가야 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눈이 옆으로 내린다. 배고프다. 죽고 배고프다. 오늘도 눈 위에 텐트구나. 눈에 묻혀 살겠는데요? 눈. 그러니까 이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네. 해는 밝게 떠 있는데. 운치는 있다. 저기 해가 얼어 있는 것 같아. 왼쪽? 진짜. 되게 시적이다, 그 표현. 해가 얼어 있는 것 같다. 그래, 진짜 시적인데? 해가 얼어 있다. 해가 얼어 있는 것 같아. 야, 멋지다. 여기 좀 조금 낮았네. 네, 좋아졌어요. 눈발도. 바닥에 눈이 이렇게 흩날려. 햇빛이 올라오고. 앞에 제설차가 저기 가네. 그치? 그러네요. 우리가 바로 그 뒤를 쫓아가네.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또 전화했구나 또. 에이 참. 내가 또 전화해놨지. 역시. 우리 온다고 게스코트까지 나와. 그렇지, 그렇지. 또 이렇게 에스코트도 쫙 잘해줄게. 근데 그런 거 자꾸 하지 마. 우리 힘으로 스스로 찾아가고 그래야지 그게 좀 캠핑의 의미가 있지. 그럼 다시 전화 이제 됐다고 철수. 기왕 한 것도 그럼 저쪽에서도 욕하지. 그럴까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나오셨는데 또 돌아가라고 하기도.
그렇지. 그래, 그럼 이번만. 와, 저게 바다지? 아, 저 배 봐. 잭스페어가 나올 것 같아, 진짜로. 배꼽 봐. 심해 괴물 나올 것 같고, 막. 얼마나 바람이 추면 바다가 이렇게. 여기 물은 못 들어가겠다. 다리를 건너간다. 와. 와. 야, 여기 진짜 길다 이거. 무작정 떠나 이 주위를 봐 놀라지는 마. 길고 긴 시간 널 달려서 저기 바다가 보여. 아주 죽인다. 오, 야, 멋지다. 이 뭐야? 바다? 분위기 죽인다. 오, 날씨 그래도 이제 평안해졌다. 내 또 몰라, 금방이야. 이런 말 하면 또 바뀌겠지 뭐. 계속 해변 따라가냐? 얘가 되게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라고 그랬나? 여기 가는 길이 그런 거라. 여기도 뷰포인트인가 보다. 네. 표시가 있네. 진짜 진짜 웃긴다. 정면에 저 산만 보이네. 꼭대기. 와. 이렇게 흐리면은 오로라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쵸. 맑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이때는 맑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로라 딱. 뭐 어떤 기대를 안 해야. 또 왜 갑자기 눈 부셔? 그래, 여기 분들은 뭐 일기예보 신경 안 쓰겠다, 그치? 맞아요. 날, 오늘 날씨 어때? 몰라요. 와보는 거 아니지. 날씨 오늘은 어때요? 왜? 그럴 것 같아. 뭐 그걸 왜 물어? 뭐 이런 거지. 터널 오랜만에 들어오네. 오, 너무 좋다. 색깔이 달라져서 눈이 좀 편안해졌다. 맞아, 형. 나도 편안해졌어. 번쩍. 짠. 오, 하늘이 오른쪽은 아주 맑아요. 오른쪽? 아니, 또 오늘 오로라를 또 꿈꾸게 하고 또. 진짜 꿈을 좀 접었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로라를 선물 받는 기적. 거기, 야, 앞에 봐봐. 좋지.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긴 전부 반항산인 거야.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아. 저긴 완전히 진짜 익스트림 스키 하는 애들은 진짜 죽이겠다. 저 지금 골짜기 저기를 그냥 쫙 타고 내려오는. 이런 데서 타? 진짜로?
그냥 슬로프는 재미없다 이거지. 그러겠지. 여기도 뷰포인트인가 보다. 네, 아름다운 표시가 있네. 와, 이게 진짜 다 트리네, 트리. 바람이 막 차진 않다, 그치? 바람이 좀 시원하다. 칼바람이 아닌데? 가위바람 정도. 가위바람 정도? 가위바람. 배고프다. 야, 진짜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눈이 그치긴 했네 또. 아, 나 진짜. 하늘이 또 군데군데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따 또 올 거야, 그지? 그쳤을 때 후딱 텐트 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맑으면은 오로라를 또 기대해 볼 수도. 진짜.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들님, 오늘 성규형 오로라 꼭 보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 며칠 더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맞아, 감사한 것 같아. 어, 아주 아주 감사했어. 그 안에 너 오로라를 봐야 될 텐데. 꼭 그러고 싶긴 해, 진짜. 꼭 그러고 싶다. 오로라 보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또 가는. 이렇게 왔는데 오로라 못 보고. 티티티티티티티. 내가 조금 그치. 지금 가서 하루이잖아. 맞아. 그날 봐야 되는 거네. 그날 봐야 되는 거지. 오늘도 오로라 봤으면 좋겠다. 오로라를 또 기대해 볼 수도. 하나님, 오늘 성규형 오로라 꼭 보고 가게 해주세요. 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인생에 한 이틀 정도 못 살아도 되니까 오늘 꼭 오로라 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규형 오로라 보고 꼭 가서 오로라 같은 배우 되게 해주세요. 아멘. 갑자기 천둥 번개 피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그냥 이틀 더 살아.